안녕하세요. 익수 전익수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겼어요! 자,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이제 장기전 끝에 이제 하나생명을 꺾었는데 소감부터 얘기해볼까요? 오늘 아무래도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더 좋은데 아무래도 부담감도 좀 덜면서 한 경기고 또 제가 이번 연도 중에 했던 경기 중에 가장 재밌게 했던 경기인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설혜원 프린스하고 3년 계약을 했잖아요. 네. 거의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좀 네.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대표님이 먼저 권유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또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괜찮다 하자 해가지고 저도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. 찍고 나서 이제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? 약간 의외라는 말들도 있었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긴 했어요. 예전에 같이 아나키에서 활동했던 그 아프리카까지 네. 이제 이렇게 손영민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좀 느낌이 네. 어떤지요? 그냥 저희 팀의 색깔 그대로 원래 영민이가 저희 팀의 색깔이랑 원래 비슷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던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합류한다 했을 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? 맨 처음엔 그 제가 오는 날에도 솔직히 오는 걸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애초에 근데 원래 알던 사이니까 그래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죠. 조금 보면 이제 미키 선수의 실력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좀 있었는데 네. 오늘로 그걸 이제 거의 말끔 해소를 했잖아요. 본인이 네. 봤을 때 미키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?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. 대회 때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애초에 그러니까 미키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회에서 이번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좀 더 첫 스타트는 좋게 끊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, 1세트 때 이제 타쿠라가스를 했는데 예전부터 네. 잘했고 네. 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팀 게임을 하려면 이게 흔히들 말하는 똥바지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. 그 게임 특성상 그래가지고. 저는 제가 최근에 스크림에서 저는 되게 많이 즐겼거든요. 근데 계속 즐길 수만은 없으니까 이번 그래도 대회 때는 똥바지 역할을 하더라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제가 똥바지 역할로서 잘한 것 같아요. 2세트 때는 좀 거의 역전패? 그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고 네. 어떻게 어디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?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팀 내에서 최대한 고칠 건 고치고 근데 저희가 또 그러니까 되게 텐션업이 되어 있었거든요. 스프링 때는 어느 정도 텐션업을 해도 좀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번 첫 대회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계속 텐션업이 그냥 지구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역전 당한 것 같아요. 3세트 때는 좀 어디서 이제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? 그 바텀 싸움에서 저희가 다 잡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솔직히 이게 그 정도까지 이기면은 저희 조합이 힘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때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팀 이름이 설혜원 프린스로 바뀌었습니다. 네. 딱 어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? 근데 설혜원 프린스이 원래 저희 그 스폰서였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원래부터 불렀었어가지고 그냥 이미 적응이 된 상태였었어요. 익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픽을 하기도 좀 유명한 선수인데 네. 최근에는 볼리비아 연습을 했다고 듣기도 했고 좀, 네. 좀 본인이 숨겨놓은 좀 조커 픽 그런 게 하나 있나요? 생각보다 많아졌어요. 원래 스프링 때는 그래도 그 조커 픽들의 그 힘이 좀 약했는데 이번 썸머 오면서 패치가 조금 되면서 픽이 애초에 다양해지기도 했고 저번 시즌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픽들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픽들이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제게 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